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네.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전에. 지금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어.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나왔어요. 광주. 고향 광주에서요. 고향이 광주세요? 네. 그 다음에 순천. 천주 예수병원 속미됐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예. 서의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집사람.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여기 보통문이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래 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네.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다니셨습니다. 예.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크레인 씨 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매산 등. 또 여기 저 여수. 여수. 이 건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저기 저건. 네, 네. 또 여기 저 순천 저 남문. 1916년 여기 저 옛날 한국 예. 이것이 저 1851년 만든 1851년의 한국지도요. 또 이것이 저 1787년 만든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Take this for you.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목소리)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느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린튼가. 그런데 이 린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여도 하느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사주세요. 우리 두째 아요 여기. 스티븐. 세째 아이, James. And Melody Margaret. Margaret.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Andrew. Heidi. Heidi요. 그리고 저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요? 선생님.
나는 여기 집에 와서 집에 보이는데 원수디야. 예. 우리 전 예. 어디서 났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서 나가지고 세 살 때 한국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다 크고 이제 취직하고 지금 이 자리는 나타나지는 못했고 우리 김원수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 관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 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아,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싸움 생겨.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밤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겠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쟈니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저희 옆에는 저희 와이프 이진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왜 안 보이는 애 없어요? 아,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 나온 애 쪽 빨아주고 김치 김치 뉴욕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해 마음에 든다는 이곳에서 스티브 린튼 부부는 17년째 살고 있다. Hi. 한국인 아내가 아니더라도 콜롬비아대 한국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스티브 린튼은 네로라 하는 한국통이다. 한국 음식도 잘 드세요? 아, 그럼요. 어떤 걸 잘 드세요? 보쌈도 좋고 네. 곱창 전골도 잘 먹습니다. 예. 언제나 오셨는데 의대 운동이 힘든지 아세요? 아휴 말 마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낙제 같은 거 안 드셨어요? 아, 1년 했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뜻이 있어서 7년 만에 졸업했죠. 6년 코스를. 한국에서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이제 넘었죠. 그럼 조상들 다 지면? 한 103년쯤 됩니다. 네. 예, 100년 넘었어요. 예. How long is this tube you say for 2 days now? 의사 존 린튼. 인요한이란 한국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외국인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미국인 의사다. 대학 1학년 땐 문무대에 자원 입소하기도 했던 그는 퍼런 군복에 M16을 들고 고생도 해본 한국 남자임을 자처한다. 우리 친구들은 가끔 농담하면서 뭐 너는 보세품이다. Made in USA가 아니라 코리아인데 수출하다가 빠꾸돼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저 자신이 저를 생각할 때는 아, 뭐 특별한 생각 없어요. 그냥 순천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연도 띄우고 남의 집 감도 따먹고 또 즐겁게 뭐 어린 시절을 많은 추억을 남기고 지금 없어지는 그 시골 문화를 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자란 그냥 시골 순천 촌놈이고 지금도 친구들이 오면 촌놈이 참 출세했다 라고 말을 해요. 명타대부터 약간을 상당히 많이 밀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90% 이상이 한국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순천 친구들이라면 그는 언제나 만사를 제껴두고 달려간다. 아니 지금 왜 그때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놀 때에는 뭐 지금이니까 형 그러고 그러지 그때는 뭐 짠이야 짠이야 하고 다니는 막둥이니까 뭐 애교로 많이 봐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 놀림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또 짠이하고 또 튀길 때 싸움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 했다는 거 이거. 봉수야! 그 눈빛이 형수하고 봉수하고 눈빛이 형수 고마워. 겉은 미국인이지만 속은 분명 한국인이라는 존 린튼. 이들 린튼 가문의 한국과의 인연은 103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한 존 린튼의 외증조부 유진 벨은 두 달 만에 지물포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알렌 부부가 도착한 바로 다음 해로 당시 한국에 파견되기 시작한 미국 선교사들 중에 일원이었다. 구한 말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물설고 땅설은 이 땅에 도착한 유진 벨 부부. 그들은 곧바로 지금의 정동 근처에 있던 딕시에 여장을 풀었다. 선교사들의 숙소였던 딕시에서 유진 벨 부부는 한국의 언어와 풍습을 배운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사람은 변창현. 하지만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어 습득법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다. 같은 말을 이제 낱말 한 두 소리 했으면 그걸 가지고 몇 번 반복하고 또 쉬었다가 또 반복하고 이제 본인은 하여금 한번 말을 시켜보고 예. 또 안정을 위해서 교정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영어는 전혀 안 쓰고 이제. 예, 그게 주문입니다. 영어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유진 벨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의 당시 편지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 담겨있다. 한국인들은 누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디 좀 가려고 말을 보내라고 하면 한두 시간씩 늦게 나타나곤 합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서로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느 누구든지 권력을 잡고 힘을 휘두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네. 한국의 관리들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잘 삽니다. 백성들을 쥐어짜는데 오로지 한국인만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증조부 유진 벨의 편지에는 당시 선교사로서의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다.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 음식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한국엔 콜레라가 성행한다. 콜레라로 인해 전국에서 하루에 50에서 100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레이놀즈와 함께 콜레라 환자 수용소에 가서 간호했습니다. 콜레라가 진정되면서 고종으로부터 감사의 선물을 받기도 했던 그해 가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인해 외할아버지 유진 벨은 한국 역사의 한 장면을 체험하게 된다. 유진 벨의 부인 로티 벨은 당시를 이렇게 적고 있다. 유진 벨은 또 궁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왕은 밤에 두려움을 느끼고 선교사들을 부릅니다.
선교사들은 매일 밤 두 사람씩 고종의 침소 앞에서 권총을 들고 불침번을 서며 내일도 그는 경호하러 갈 겁니다. That the missionaries did just because they were foreigners, they were present there in the court. And that made it more difficult for the Japanese to infiltrate the situation there because of the presence of other foreigners who would tell, who would announce publicly what was going on. And in that way they were able to perhaps for a while preserve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 By acting as guards, it didn't mean they were carrying weapons or anything like that. It was mainly the presence of other foreigners who were there and that would tell the story about what was happening. If the Japanese made any overt acts, that would be told by the missionaries to the public. And the Japanese did not want that. 목포가 개항되면서 유진벨은 한국어 어학선생 변창현과 함께 목포로 내려간다. 유생들의 반대로 나주 선교에 실패한 이들의 선교활동은 목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 한국에 온 유진벨 부부는 첫 딸을 낳고 질려서도 열었다. 보고국을 먹고 신음하던 환자를 살려냈다는 소문이 나자 진료소에는 한국인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유진벨은 한국인들에게 선교의 한 수단으로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호기심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집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집안의 가구나 식기, 하늘에서 비 오는 기계라고 불리던 샤워기, 축음기 등을 보러 모였다. 매달 15일을 이른바 구경데이로 정했고 이날은 신혼입은 한국인들이 띠지어 몰려들었다고 편지에 적고 있다. 또한 집 주변에 아이들이 몰리자 유진벨은 이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고 한 칸짜리 사랑방에서 시작해 목포 광주 일대에 학교를 세우기에 이른다. 유진벨은 이제 한국인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이들은 하루 종일 싸웁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인이라면 권총을 뽑아 당장 쏴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심성도 재발견하게 되고 바람을 따라 배유지란 한국 이름도 얻었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30년을 보낸 1925년 유진벨은 갑작스럽게 사망해 자신이 세운 광주 수피아 여고 뒷동산에 묻혔다. 지난 95년은 바로 외증조부 유진벨이 한국에 온 지 100년이 되던 해. 곧 린튼의 사람들이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 100년이 되던 해였다. 원, 투, 쓰리, 김치! 둘째가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린튼. 공장님 앞에 앉았으면 안 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 우리 할아버지 속에는 아마 그분이 훨씬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가족들은 유진벨을 기념하는 제단을 만들고 군산, 목포, 광주, 전주 등 선조들이 활동했던 발자취를 돌아봤다. That was his study right there, and he saw his guest in that 사랑방. This is my great grandfather here, and my grandmother. 이들의 외증조부 유진벨의 딸 샤롯벨. 샤롯벨은 성장기를 미국에서 보내고 윌리엄 린튼과 결혼,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다. 윌리엄 린튼은 유진벨의 사위로 린튼의 사람들 100년 가족사의 제2대인 셈이다. 하지만 비로소 린튼 가문의 한국에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할아버지 윌리엄 린트는 21살에 이 땅에 온 교육 선교사였다. 영어 회화를 가르치셨는데 거울 손거울 하나씩 교재 준비를 하도록 했었고 가르치면서 입문양을 잘 보라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 거울을 보고 말하자면 발음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발음 교육을 받았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에 파견됐던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 보고서 등 구한말 한국에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선교 박물관. 취재팀은 이곳에서 윌리엄 린튼에 관한 중요한 기록을 발견했다. 3.1 만세 운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군산 영령학교 교사였던 윌리엄 린튼. 그가 한국에서 본 3.1 운동에 관한 진술이 미국의 신문에 실린 것이다. 1930년대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극에 달했던 시기. 윌리엄 린트리 교장으로 했던 신흥학교는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폐교에 이른다. 일제에 의해 반강제 출국당하기도 했던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 그는 린튼의 발음을 딴 인돈이란 한국 이름을 얻었고 이때부터 린튼 가문은 자연스럽게 인시성을 갖게 된 것이다. 할머니의 한글 이력서에 남아있는 이름은 인사레. 샤롯의 발음을 따서 만들어진 사레에 남편의 성을 따라 인사레가 된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윌리엄 린튼 부부는 한국인들과 함께 부산으로 간다. 그곳에서도 이들은 피난민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한국전쟁 직후에 찍은 윌리엄 린튼의 필름. 1912년 총각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윌리엄 린튼이 어느새 마음씨 좋은 한국 할아버지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그는 꿈이었던 대학교 설립 준비로 한창 바빴다. 그러나 47년보다 암이 있었습니다. 암이요? 예. 그렇지만은 뭐 치료도 하고 약 먹고 수술했으니까 예. 아 그때까지 건강 조금 알았어요. 그 47년부터 58년 근년까지 예. 암 수술을 받으면서도 기초부터 공사감독까지 그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은 없었다. 한남대는 그렇게 세워진 학교였다. 그 양반이 예, 그 공과대학 출신이에요. 예. 목사이면서 공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감리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라브를 치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냥 위에만 반대 담으면 그냥 다 됐다고 다음 진도로 나가는데 꼭 그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 양반의 지팽이를 노인이니까 지팽이를 이렇게 짚고 댕기셨는데 지팡이로 이렇게 다 두드려 댕겨봐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 데는 여기 다 붙고 네, 다시 붓고 새로 하라 이렇게 해서 감독을 하셨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봤어요. 초대 학장을 지낸 할아버지 옆에는 언제나 너무도 한국적인 서양인 할머니 샤롯 린튼이 있었다. 유난히도 한복이 잘 어울리던 할머니는 특히 공식 석상에서는 늘 한복을 고집하기도 했다. 사대 스님의 참 한국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아서 그러신가 몰라도 한복을 늘 사용했죠. 거의 우리가
양장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안 볼 정도로. 그러나 병마는 할아버지 부부에게 한국에서의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국을 떠난 두 달 후 할아버지 윌리엄 린트는 세상을 떠났다. 일생 동안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할아버지. 1912년에서 1960년까지 50여 년의 윌리엄 린튼 부부의 한국 사랑은 이젠 그 손자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때 말입니다. 4월 1일 54년 들어가는데 부산 들어갔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 나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무 그때 없었어요. 다 비났으니까 그 천장 때문에. 또 그 아주 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그냥 그거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한국 사람 참 다탈하고 그냥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휴전 직후 폐허가 된 한국 땅에 온 휴 린튼 부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휴 린튼은 한국화된 미국인이었다. 선교사 휴 린튼이 특히 애착을 가졌던 것은 전남 일대 벽지와 섬 지방을 돌며 선교하는 일이었다. 그의 필름에 남아있는 이중벌을 항구와 분주한 한국인들. 1960년 휴 린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고흥과 지금의 광양 제철 자리인 광양 사메리 간척 사업이었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헌금을 받아 1970년까지 10년이나 걸린 대공사. 그렇게 얻어진 20만 평의 땅은 집 없고 땅 없는 이들을 위해 분배됐다. 1960년 순천에 큰 홍수가 나고 결핵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 휴 린튼의 아이들 스티브 형제도 결핵을 앓게 된다. 어머니 베티 린튼은 이 일을 계기로 결핵 퇴치 활동을 시작한다. 나가면은 주로 약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못 드시는 분들을 태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뭐 섬 같은 데 그런 다니면서 일일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약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약을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하고. 또 병원에 오고 싶어도 유업이나 뭐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돕고. 그렇게 세워진 순천 기독결핵진료소는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곳. 자, 그리고 술 멈추어 가만히 있어 믿지 마세요. 보양원과 요양원까지 갖추고 결핵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부부의 헌신적인 활동은 파란문의 이방인에 대한 거리감과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순천 사람들은 늘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닌 그에게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란 애칭을 지어주었다. 한사코 그 검정 다이아 고무신을 또 떼우는 데 가서 돈을 주고 떼어다 신거든요. 떨어지면 밑에가 닳아지면요. 예, 달아지면은 그때는 고무신 달아지면 떼우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뜨겁게 불을 읽어가지고 밑에서 딱 눌러서 압축해 갖고 떼우는 게 있었는데 그 떼우는 것까지 심부름을 시켜서 떼우다가 신으셨어요. 연대 입학해가지고 이제 밤차로 서울을 올라오는데 세상에 기차 그 저를 제 서울에 보내러 나오셨는데 그 기차역까지 고무신을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도 같이 나오셨는데 다 보잖아요 그걸. 뭐 나는 서울 가는데 그게 창피스러웠어요. 지금이면 안 창피스럽지 않죠.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학생 때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들. 항상 자신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쓰는 것 같아 한때는 서운하기도 했던 아버지 휴린튼.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 이미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사무실에서 무슨 일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바쁘시고 또 내가 잠자러 들어갈 때 아버지도 사무실에 일하고 계셨고. 우리 아버지는 한국 아버지처럼 미안하다 저 일은 절대 안 하신다. 한만 자기가 잘못해도 미안하다고는 안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골 어른들이 들어오면은 이놈 저놈 우리 보고 이놈 저놈이 이놈 저놈이 뭐 별것 아닌데 뭐 등을 쳐주시면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알게 되니까 그것은 그래도 그 한국 아버지의 정다운 태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주 묘하게 미국 문화, 한국 문화를 좋은 점을 살려갔으면서 참 재밌게 사셨습니다. 항상 한국인들로 넘쳐났던 순천집. 그곳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 했던 아버지 휴린튼. 하지만 그는 지난 84년 한국인이 몰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순천집 뒷동산에 묻힌 휴의 죽음은 린튼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잃은 가장 큰 것이었다. 그러나 아픔을 털고 한국인들을 다시 감싸는 린튼의 사람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지난 100년을 이 땅에서 보내신 우리 가족을 대표로 그냥 받겠습니다. 아무 제 투자 나가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여기가 같이 사람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한국 친구도 많고 그냥 또 같은 데 그냥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Easy, right? 1953년 한국에 가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 찍었던 가족 사진. 그때부터 어머니 베티 린튼의 앨범에서는 린튼의 여섯 형제들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셋과 한국에서 태어난 셋. 그러나 모두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린튼의 여섯 형제.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무슨 교육식품이라고 하는 거 모르겠지만 이런 카펫, 양탄자에다가 나를 놓고 몰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줄 말을 못해요. 이 보통 지리산, 지리산에 그 뭐랄까 여름에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캄캄하니까 그냥 옷 벗고 거기서 같이 수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방학 너무 길지 않아요 미국. 그래서 아버지가 야이마 네 한국에 고유한 것을 한 가지라도 배워서 미국에 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당신 그래도 우리 미국 개척자들 상당히 자랑을 하는데 미국에서 사실 온돌방 하나 몰라가지고 많이 얼어 죽었다. 온돌을 만드는 것 하나라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지리산에 그 비서를 갔는데 한 달 동안 지게지고 정말 흙을 밟은 것부터 돌도 지고 와서 담 싸고 결국 온돌을 놓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건 비록 한 달뿐이었지만은 평생에 그렇게 좋은 공부는 저한테는 없었을 것입니다. 50년대 지리산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피서지가 있었고 형제들은 그곳에서 여름을 나곤 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한국의 또래들과 어울리는 덕분에 아이들이 모국어인 영어를 잊어가는 것이었다. 어머니 베티는 늘 걱정이 컸다. 특히 1959년 순천에서 태어난 막내 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했다. 존의 영어는 엉터리였지만 어린 시절 장난은 수준급이었다. 각 이제 계절마다 그 어느 집은 뭐 예를 들어 고무신 벗어서 그 앵두 넣어놓고 고무신에다 그 덜어서 어떻게 먹었나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데 그 계절마다 봄이었고 또 가을이면 또 감이 또 어디에 또 열고 또 이제 초여름에는 딸기 어디 집 딸기가 좋고 뭐 머릿속에 다 입력돼가지고 계절마다 먹을 것 이렇게 타작하는 거 남의 거 이제 훔쳐먹는 거죠. 내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수박은 말이에요. 들고 뛰기가 너무 커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박은 많이 포기를 했어요. 짠이라는 애칭이 곧잘 인짠이라는 순한국식으로 표기되기도 했던 그 어린 시절.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존 린트는 80년 연대의대에 입학한다. 87년 의대 졸업과 함께 한국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그는 수련의 과정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아버지의 나라 미국과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 한국. 결국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 생활은 한마디로 그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그 수련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원래가. 그리고 뉴욕이니까 험하고요. 한국 생각만 자꾸 나는데, 저는 그 여기 한국에서 학생들이 군대 갔다 온 거, 그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꼭 참고, 중간에 기회만 나면은 휴가 때 한국 왔다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생활을 마치고, 뭐 기분은 기분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그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존 린튼이 마음의 갈등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서 시작한 일은 응급구조 교육. 존 린튼에겐 오랜 동안 품어온 숙원 사업이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채 택시에 실려 비용을 전전하다 손 한 번 못 써보고 숨진 아버지. 적절한 응급조치만 있었어도 하는 아픔과 아쉬움을 그는 한국형 구급차 개발로 대신하고 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그 어떤 한이 많이 생겼지만은 그 한 뿌리를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소방소하고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일하게 됐고 그 또 아버지 친구분들이 어머니 은퇴할 때 사면불 3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보내줬고 그걸로 구급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순천 119랑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정말 그 앰뷸런스 나온 앰뷸런스 사업을 구급구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보람도 느꼈고 또 지금 순천이 전국에서 지금도 1위입니다. 제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요. 네, 들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한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존 린튼. 그의 이런 노력은 한국 119의 정착과 응급구조체계 확립의 도화선이 됐다. 린튼의 사람들의 한국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1895년 외증조부 유진벨이 한국에 도착한 지 103년. 이들의 가족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온 한국 사랑의 자취이자 한국 역사의 한 기록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린튼의 사람들의 가족사는 또 한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본다. 자네 한마디로 잘 읽나?
하나 잘 쓰고 잘 읽어요. 얼마나를? She doesn't draw well. 어디 봐? That's the only problem. She doesn't draw well. 어떡해? 아, 씨. 한번 읽어봐.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리워하는 부분을 읽을 때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한국에서 하는 것은 우선 제가 좀 혜택을 받아서 좋은 세브란스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왔고 또 여기서 수련을 받고 돌아와서 우리 병원에서 제일 젊은 부서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받았어요. 한국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은 복속에 사는데 뭐 이상한 말 같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살아요. 제가 여기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같이 살고 저희 집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뭐 친구도 뭐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모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저 생각이나 사고 뭐 이시조선 남자죠.